한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큰 물고기 몇 마리를 잡고 돌아오는 어부를 만났죠. 아직 아침인데 바다에 머물면서 물고기를 좀 더 잡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도 좀 나눠줄 만큼 잡았는걸. 하지만 남는 시간은 뭐 하시는데요? 아내와 낮잠을 자고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면서 와인을 마시지 친구들과 기타도 좀 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딴에는 바쁜 몸이라오. 아저씨, 저는 하버드 MBA 출신인데요. 아저씨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큰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아저씨는 지금보다 몇 배는 큰 배를 살 수 있다고요. 아저씨가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도 하고 통조림 공장도 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식을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땐 진짜 대박 나는 겁니다. 수백만 달러는 벌 수 있어요. 수백만 달러? 그 후에는? 그리고 은퇴한 후 작은 어촌 마을로 가서 낮잠도 자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와인도 마시면서 노는 거죠.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안 하나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할 거라면 지금 바로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 1억을 모을 때까지만 일하고 나서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1억이라는 금액의 숫자를 계속 늘릴 거예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최근에 타이탄의 도구들로 화제가 된 팀 페리스가 쓴 책인데요. 본인도 그전에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본인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일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4단계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먼저 성공을 재정의 합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게 아니라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합니다. 팀 페리스는 80대 20의 법칙에 따라 매출에서 상위 20%만 남기고 나머지 80%는 아예 제거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매출이 더욱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적절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면 효율성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도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하루에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메일이나 카톡을 확인하는 데 하루 두 번의 시간만 쏟아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가능한 많은 일을 아웃소싱하여 자동화합니다. 당신이 한국의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고 아르헨티나에서 페소를 쓰고 살고 인도에서 루피를 지급한다면 훨씬 보수의 가치가 커지겠죠. 생산성은 단지 일을 더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무실에서 해방되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팀 페리스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 라는 시간 자체로 측정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직장인들에게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아니 사실 말이 좋지 우리가 어떻게 해변에 가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겠냐고요? 팀 페리스는 허락을 구하는 대신 용서를 비는 게 쉽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저질러버렸을 때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이죠. 저는 약간 이 책이 올해의 책으로까지 꼽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일의 노예가 된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성과주의자들은 열심히 일하던 것을 멈추는 것을 정말 못하는데요. 속도를 줄이고 바쁨을 줄이고 일을 줄여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책 읽기라 2주 안 한다고 여러분들 저 잊지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이 망설여지시나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였습니다.